한전이 한전공대 입지를 광주시와 전남도가 선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넘어야 할 선은 많습니다.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입지를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알려진 한전공대 부지 선정 결과 발표일은 다음 달과 12월 사이. 하지만 최근에는 12월 말이나 내년 상반기 초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전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전력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까지 담당한다고요? 정말 저는 놀라서 뒤로 넘어질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러한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네. 계획대로 조속히 설립이 돼서 네.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전의 한전공대 부지 선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도 다툼을 벌이다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은 한전 적자는 추진의 걸림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야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정쟁 소재로 흐를 수 있는 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선정 뒤 인프라 조성, 재정 확보 등을 고려하면 한전공대 설립까지 남은 시간은 3년 4개월에 불과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